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조체계를 가동합니다. 양 부처는 지난 18일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12개 시군에서 수립한 부처별 재정사업에 대해 연계 협력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간에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입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1 우정사업본부 투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올해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투자포럼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인 대표 등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407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령화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직 후 재고용과 정년 연장 등 고용 연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업이 57%에 달했습니다. 이 중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지식재산권 보호 광고 공모전 수상작으로 12개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UCC 부문과 인쇄 광고 부문, 광고 콘티 부문 등 3개 부문별 대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